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. 지금 요 예쁘게 보이는 요 식물은 지금 붉은 잎이 요게 꽃으로 생각되죠, 그죠? 사실은 얘가 꽃이 아니고요. 요 꽃은 요 속에 여기 지금 이렇게 꽃이 아 예쁘죠? 요 속에 있는 것이 꽃이고 요 가에 있는 거는 종자 번식을 위해서 곤충, 그러니까 벌, 나비 요런 것을 유인해서 수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잎입니다. 아, 정말 예뻐요. 속에 있는 것이 정말 꽃입니다. 이 식물은 이름이 포인세티아입니다. 포인세티아. 색상도 엄청 다양하게 많습니다. 이런 색상도 있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 색상도 있고요. 아,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색상이 이렇게 잘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예뻐요. 이 속에 자그마한 꽃이 참 예뻐요. 꼭 그 저기 엄마들 벽에 머리에 그 수를 놓아놓은 듯이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예쁩니다. 아, 포인세티아. 제가 다양한 색상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얀 색상도 있어요. 이렇게 또 이런 색상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런 색상도 있어요. 네. 다양하죠? 참 예뻐요. 꽃은 정말 봐도 봐도 예뻐요. 이런 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참 종류가 많습니다.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다양합니다. 포인세티아. 이 포인세티아는요, 원산지가 멕시코이고요. 이 포인세티아 하면은 생각나는 게 크리스마스와 겨울을 대표하는 그런 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원산지가 멕시코입니다. 다양한 이런 색상. 꼭 좋아하겠죠, 그죠, 여러분? 관심을 갖고 보면은 정말 이 붉은색이 꽃인지 아니면은 요 속에 든 게 꽃인지 알게 되죠. 그냥 지나치면 이 뭐 붉은 잎이 이게 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정도로 예뻐요. 오늘은 제가 예쁜 포인세티아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 재료...